안녕하세요. 저는 신한은행 PB사업부의 김수정 선임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라는 것이 생긴다고 합니다. 살면서 내야 될 세금이 추가된다는 건 한편으로는 슬픈 일 같기도 한데요. 오늘은 점점 어려워져만 가는 세금 문제를 확실하게 해결해 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신한 PWM 강남 파이낸스 센터 김치범 PB팀장님과 함께 세금을 알면 돈이 보인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께서는 얼마 전까지 본점에서 세무사로 활동하실 때 사투리 안 쓰시는 세무사님으로 유명하셨었는데요. 오늘도 표준어로만 설명해 주시는 거죠? 네, 그럼요. 저는 서울 땅 8분 이래로는 사투리는 한 끼도 써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표준말만 써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기에 앞서서 가벼운 질문 한 개 드릴게요. 최근 화제가 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을 보면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1등 생존자가 무려 456억 원의 상금을 수령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거 보면서 그렇게 큰 상금을 받으면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갑자기 궁금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가요, 팀장님? 글쎄요. 기타 소득이 될지 아니면 깜부 아저씨가 공짜로 주는 증여 소득이 될지는 한번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어떤 소득이든 세율이 최고 세율이라 절반은 세금을 내셔야 될 것 같아요. 소득 구분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와, 어쨌든 거진 절반이 세금이라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더 여쭙고 싶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오늘 해야 될 내용을 못하니까요. 그러면 본격적으로 오늘 내용 시작해보겠습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그리고 그 핵심 내용이 뭔지 간단히 좀 알려주세요, 팀장님. 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이 말은 들어보셨죠? 네, 그 말은 저도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하지만 세법에는 소득이 있어도 세금이 없는 경우도 많았죠. 정책적으로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비과세해주거나 아주 작은 세금을 걷는 경우일 텐데요. 예를 들면 우리 같은 소액주주들은 주식을 사고 팔면서 이익이 생기더라도 세금을 내지 않죠.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대주주에게만 주식 양도세를 부과하고 소액주주에는 부과하지 않았던 거죠. 하지만 2023년부터는 소액주주들도 주식이나 채권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부과하겠다 하는 것이 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같은 금융소득은 이미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 금융투자소득은 이것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금융상품별로 분류하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분류가 되는 거예요? 먼저 금융투자소득의 정의가 필요한 듯 싶은데요. 금융투자소득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양도하거나 환매함에 따라서 발생한 소득을 말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는 금융상품, 즉 예컨대 은행 예금에 대한 이자 아니면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함으로써 발생하는 배당금, 이런 것들은 기존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그대로 분류가 됩니다. 반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인 주식, 채권, 펀드, ETF, ELS, 파생상품 이런 것들을 매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 이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2023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원금 손실 가능성 여부를 가지고 구분할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펀드 같은 경우에는 국내 주식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 일부 채권 등에서 배당 소득으로 과세가 되던데요. 그럼 구체적으로 과거와는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존의 이자 배당 소득은 바뀌는 것이 없고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의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아 별도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먼저 국내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대주주들만 과세를 하고 소액주주들은 과세를 안 했었는데요. 앞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로 별도로 과세하게 됩니다. 채권 매매 차익은 기존에는 소득세법상 열거되지 않아 과세에서 제외되었었는데요.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세를 과세하게 됩니다. 펀드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매매 차익에 대해서 기존에는 비과세되거나 배당소득세로 과세되는 것들이 이제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ELS 같은 파생결합 상품도 이제는 배당소득이 아닌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해외에 상장된 ETF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 결국 해외 주식을 사고 파는 것과 같은 거니까요. 현재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이 부분이 이제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의 항목으로 바뀌게 됩니다. 큰 틀에서 보면 과거의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해줬던 부분은 5천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금융투자소득으로 과세가 되고요. 비과세가 아닌 15.4%로 과세했던 부분은 250만 원까지 공제해주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나눠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이제 조금 이해가 가는 것 같아요.
기존의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은 그대로 유지하되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금융상품을 환매하거나 양도할 때 발생되는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이제부터 금융투자 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의미인 거죠. 근데 팀장님, 수익이 아니라 손실이 날 수도 있잖아요. 손실 나면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식에서 손실이 많이 났나 보네요. 요새 제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융투자 상품은 무조건 이익이 나는 게 아니라 손실이 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금융투자 소득세가 시행이 되면 2023년부터 발생하는 수익과 손실에 대해서는 통산을 해주게 됩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바뀐 듯 합니다. 통산이란 게 뭐죠? 손익통산이라는 것은 손실과 이익을 통합 계산해서 최종 수익에만 세금을 매기겠다는 건데요. 예시를 보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펀드에서는 1억 원에 대한 손실이 났고요. B펀드에서는 2억 원에 대한 이익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실제 내가 얻은 순이익은 1억 원일 텐데 기존에는 손실은 반영하지 않고 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했다 보니까 과세 표준인 2억 원에 대해서 모두 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금융투자소득세가 신설이 되면 손익을 통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득 1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손실 상계뿐만 아니라 결손금 이월 공제 제도도 도입이 되는데요. 투자를 하다 보면 손실이 나는 해도 있고 수익이 나는 해도 있겠죠. 이 이월 공제가 뭐냐면 과거의 금융투자 손실분을 다음 해로 이월시켜서 다음에 수익이 나면 이 수익분에서 과거 손실을 차감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제로 번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 저도 펀드를 두 개 가입했다가 하나는 진짜 마이너스 40%나 손실 나고 다른 펀드에서는 3-4% 아주 조금 수익이 났었는데요. 아니 손실을 40%나 봤는데 그건 감안 안 해주고 이익난 펀드에서만 세금을 냈던 기억이 있어요.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근데 손실난 부분을 상계도 시켜주고 다음에 이익에서 차감시켜준다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손실을 무한정 이월해주는 건가요? 무한정 해드리고 싶은데 무한정은 안 되고요. 5년이라는 시간을 줍니다. 그래서 결손금 2월 공제는 직전 5년간만 적용이 됩니다. 간단한 예시를 보면 설명을 드리면요. 첫 해에는 1,000만 원 손실, 두 번째에는 2,000만 원 손실, 세 번째에 8,000만 원의 이익이 났다고 한다면 과거의 2월 공제가 안 된다면 과거 손실은 무시되고 현재 발생되는 8,000만 원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하게 되겠죠. 하지만 2월 공제가 적용이 된다면 과거 손실을 상기시켜주니까 실제 벌어들인 5천만 원을 기준으로 과세하게 되는 겁니다. 참고로 이 2월 공제는 2023년 이후 발생하는 손실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손실 난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 뭔가 헷갈렸던 개념들이 잘 잡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 소득에 대한 세금은 실제 어떻게 계산되나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다르게 계산되는 거예요?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존의 이자 배당 소득과 매매 차익으로 인한 금융투자 소득 이 두 가지로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기존의 이자 배당 소득은 그 합이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연도 5월 달에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를 하게 되고요. 이와는 별도로 2023년부터는 매매 차익에 대한 발생분에 대해서 금융투자 소득으로 따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계산 구조를 보시면요. 앞서서 금융투자소득도 소득 종류에 따라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5,000만 원을 공제해주는 금융투자소득과 250만 원을 공제해주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5,000만 원이 넘는 금융투자소득과 250만 원이 넘어가는 기타 금융투자소득을 합쳐서 과세표준이 형성이 되고요. 그 금액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20%,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5%로 과세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팀장님, 오늘 가장 중요한 거요. 특별히 절세팁 같은 건 없을까요? 제 경험상 세금은 무조건 나누면 나눌수록 유리합니다. 금융투자소득도 이익의 실현 시기를 분산하면 절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을 투자를 해서 1억 원의 이득이 났다고 가정을 하면 올해 연말에 5천만 원을 실현시키고 내년 초에 나머지 5천만 원을 실현시키게 되면 매년 5천만 원까지는 앞서서 보셨듯 공제를 해주니까 세금이 낼 것이 없겠죠. 이 공제 한도를 잘 이용하면 절세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더불어서 고난도 절세 팁을 하나 가르쳐 드리면요. 배우자 간 증여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컨대 1억 원에 구입한 주식이 현재 5억 원이 되었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걸 그냥 팔면 4억 차익에 대해서 세금이 한 1억 정도 나오겠죠. 근데 이때 그냥 팔지 말고 배우자에게 5억 원을 증여했다가 배우자가 파는 겁니다. 그러면 배우자 입장에서는
5억 원의 주식을 증여받아 매수를 했고 그걸 바로 5억 원은 그대로에 팔았으니 매매 차익이 하나도 생기지 않았겠죠. 이렇게 되면 세금이 없게 됩니다. 이게 내년부터는 증여를 받고 1년 후에 팔도록 법이 바뀌게 됩니다만은 1년을 기다릴 수 있다면 세금 1억 원은 아낄 수 있겠죠. 오, 그거 진짜 꿀팁인 것 같아요. 배우자 간 증여세 면제되는 한도를 이용해서 세금을 1억 원이나 아낄 수 있는 방법인 거잖아요. 이건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팀장님, 네. 1억 원을 아끼려고 배우자한테 5억을 증여했는데 만약에 그 5억 원이 다시 저한테 안 돌아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건 각자 알아서 해야 되겠죠? 세상에 줬다가 뺏는 사람이 가장 나쁜 사람 아닌가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시죠. 역시 가정이 평화로워야 세금도 잘 아낄 수 있겠네요. 오늘은 2023년부터 시작되는 금융투자소득세의 의미부터 세금 계산 방법, 그리고 절세 핵심 꿀팁까지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팀장님 오늘 강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는행님 구독자 여러분 모두 슬기로운 방법으로 절세에 성공하시길 바라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